누군가 밀어서 익사한 경우는 사망 원인은 익사지만 실제로 행위는 타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만약에 표식이 날 정도로 강력한 외상이 작용했다면 알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단순히 민건은 어떻게 하겠어? 살아있을 그 마지막 순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혈액에서 알코올을 측정하면 사망 직전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보통 익사는 이제 목격자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부검을 통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코와 입에서 연결되는 기도 있잖아요. 폐까지 공기 통로에 물이 살아있을 때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점액과 섞이게 되면 또 잘고 흰 거품이 생겨요. 진흙 같은 게 섞이게 되고 이래서 그런 소견을 보고 첫 번째 판단하게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익사의 소견은 물을 삼키면서 한강물이라면 이제 유아 12장 내에서 관찰되는 거가 두 번째 소견이고요. 세 번째는 폐에 물이 차면서 그 폐가 물이 공기를 밀어내면서 폐 바깥쪽에는 공기가 차 있고 가운데는 물이 찬 익사폐라는 소견이 있어요. 네 번째는 그 익사폐 소견이 보여지면서 폐 외막에 점출혈이 생겨요. 다섯 번째는 머리뼈에 나비뼈라는 데가 있어요. 나비뼈. 원래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 공간에 숨을 쉬게 되면서 물이 차게 돼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익사란 판단을 내리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가에서 결론을 내릴 거고요. 물 수중 시체는 다섯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물 밖에서 외상으로 사망해서 물에 투기 된 경우, 물 밖에서 자연사에서 병사에서 물 안으로 투기 된 경우, 물 속에서 자연사 병사에서 물 속으로 들어간 경우, 물 속에서 외상을 입어서 예를 들면 프로펠러라든지 뭐 상어한테 물려서 그런지 이래서 물속에 들어간 경우, 그리고 마지막이 익사예요. 이 다섯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밀어서 익사한 경우는 사망 원인은 익사지만 실제로 행위는 타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만약에 표식이 날 정도로 강력한 외상이 작용했다면 알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단순히 민건은 어떻게 하겠어? 누가 모르잖아요. 어찌됐든 부검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건 사망의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인 행위별 사망 익사의 경과까지는 물리적 외력이 있지 않는 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살아있을 그 마지막 순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한번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혈액 내에서 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알코올 분해효소는 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혈액 내에서 머물러 있던 알코올은 분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사망 당시에 혈액에서 알코올을 측정하면 사망 직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하면 이 부패에서 세균이 각종 다양한 알코올을 만들면서 오히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측정돼요. 부패한 시신에서는. 그래서 부패한 시신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쟀을 때 원래 죽기 직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얼마만큼 세균들이 알코올을 만들어냈는지 그거를 측정을 따로 또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하고 또 하나는 몸속 깊숙이 있는 근육 조직은 부패가 잘안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거의 1대1로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에서도 알코올 농도를 재갖고 이걸 갖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취했는지 주치 정도가 어느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부패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부패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있을 때가 제일 많이 부패돼요. 그래서 물 속에 있어서 약간 늦춰지지만 좀 아주 춥진 않잖아요, 날씨가. 그러니까 부패는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네. 물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부패 6일 동안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추정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네. 부검률은 2주에서 3주가 듀데이신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2주 이내에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5월 1일 날 하지 않았나? 네, 이번 주 내에 나오겠죠. 뭐.